지금 여기서 갑자기 공개 고백하면 안 돼? 공개 고백하면 못 받아준다고 했잖아. 야! 어머 어머. 얀데레다. 와. 얀데레. 어 얀데레? 잠깐만. 얀데레? 제발 그만 좋아하세요 저. 그만. 자, 마지막이니까 수위 제한 없애줄게요. 백나른 유튜브. 시야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백나른 모두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4년 새로운 애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로이님이랑 같이 촬영을 하다가 눈꽃별에 이어 망미의 역 그리고 요룰까지 총 3명의 나른한 크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이님은 우리 크루 소속은 아닌데 항상 합방 참여 멤버로 우리 멤버는 아니지만 멤버만큼 가족같은 분위기에 오늘은 2023년을 떠나보내고 2024년을 같이 알아보는 롤링페이퍼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롤록스에서는 롤링페이퍼가 안되더라고요. 네, 다 찾아봤는데 아쉽다 아쉽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로블록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번 롤링페이퍼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게 갑시다. 자 이번엔 마크에서 롤링페이퍼를 할건데 그냥 하는게 아니라 비공개식으로 누가 썼는지 모르게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돌아가면서 쓸겁니다. 그러지마. 앞에 써도 되나요? 주제는 돌아가면서 첫인상,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부터 현재 인상 및 하고 싶은 말. 자 첫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거든. 칭찬밖에 할게 없는데. 아 참. 그 이름 쓰기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자 다 되면 여러분들 얘기해주세요. 전 여기서 혼자 좀 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 걸까? 어쩌도 돼요? 그럴까봐 일단 욕은 좀 참가해주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눈치껏 쓰자. 안 그럼 백나른이 삐진다. 총 이렇게 4개의 착각 기반이 있는데 누가 썼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인상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분이셨습니다. 거기다가 요리도 정말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거기다 정까지만은 백나른님 최고 RM? RM? 이거 딱 봐도 로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말투가 이거 말투가 일단 로이거든 누가 봐도. 말투 좀 숨겨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말투 뭘 어떻게 숨겨. 말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게임 너무 못해요. 이거 내 생각 요루루님이다. 아니에요. 이거 야 오케이 세 번째 안녕 나. 뭐 누나 뭐라고요? 안녕 나르나 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설레왔어. 실탄 목소리 상냥한 말투 저의 요루루다. 고백이다. BTS 뺨 때리는 외모 그런 널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내 심장이 미쳤다니. 내 마음을 받아줄래? 로이가 야 이거 백보 망묘다. 망묘. 이거 망묘다 이거. 아, 망묘야? 아, 마지막 백나른 첫인상 사람 납치하는 거 좋아함 이상한 취향 소유자. 야 누가 봐도 눈꽃별인데? 야 이거 누군지 다 알 수 있어. 뭐야. 자 그 다음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망묘야 들어가자. 아 이거 누가 썼는지는 안 밝혀요 근데? 안 밝히지. 그러니까 비공개야 비공개. 사실 칭찬한 거 밖에 없어가지고 쓸 게 없긴 해. 로이님이 좀 오래 쓰네.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많나 보다. 아 그러니까 장사랑 무조건 로이다. 로이님 여기서 갑자기 공개 고백하면 안 돼. 공개 고백하면 못 받아준다고 했잖아. 야! 어머 어머. 따라따라 따 따라따라 따라 야 뭐길래 첫 말부터. 막내야 솔직히 같은 멤버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난 네가 너무 좋아. 어느 순간부터 네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신뢰된 기념으로 고백할게. 나랑 결혼해줘 나른이가. 야 이씨 누구야. 야 잠깐만 누구야. 야 요르루인가? 요르루 진짜 아 이거 둘 중 한 명이거든 이거. 아 다음 거 읽을게요. 망묘 첫인사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부모님 욕설을 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이 망묘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배드립을. 그럼 백나른이지. 그런 것 같아. 로이님 얘 뭐라는 거니라니요. 나 아니야. 다음 거 읽을게요. 마지막 거. 정말 마음이 착한 언니. 잘 웃어주고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완벽한 언니. 그리고 로이님이랑 짝사랑 컨셉 하지 마. 이상해. 언니 새해 많이 받아. 야 그거 진짜 좋다. 짝사랑 컨셉 하지 말라고 해. 이거 로이드.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 나른이 사칭한 사람이랑 얘 뭐라는 거니가 저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루루랑 꽃베리 중에 한 명이라고 이게? 아니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본인이 쓴 걸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첫인상 쓰는 거인 거 알고 있지 얘들아? 루이요. 오케이 루이 출동. 아 루이님은 뭐라고 써볼까나? 아 루이님 첫인상? 야 너 웃지마!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웃는 애는 좀 처음 보는데 잠깐만? 야 너 진짜 웬만하면 내가 말할 수 있게끔 썼나? 막 어지러워. 망묘가 참 오래 쓰네. 로이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나 봐. 망묘야 여기서 고백하면 안 된다잉? 아 아니야 아까 고백했다가 지웠어. 오케이 로이님 나와주세요. 자기 죄송한데요 안 나와도 될까요? 아니요, 빨리 나와 돼요, 빨리 나와 빨리 와요. 왜 나는 공포영화 같지 지금? 첫 번째 거 로이 오빠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마음에 이거 너잖아! 이거 나? 어 아니야 내 마음에 반해버렸어. 근데 망면 아 아니네 근데 망면이와 우결하는 거 보면서 나도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어머! 와, 내가 망면이었어야 했는데 내가 망면이었어야 해. 얀데레다 와. 얀데레. 어 얀데레? 잠깐만 얀데레? 아 저 아니에요. 근데 페이지가 여섯 쪽이 있거든. 와, 어? 이거 나와 여섯. 연대려면 여섯 쪽이 다. 이거 누군지 나왔는데?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쉿, 나의 아기 고양이 백나른 크루에서 가장 나의 귀염둥이 순둥이는 바로 너. 고백은 괜찮아. 혹시 나 오늘 몰카니? 혹시 나한테? 여기서 왜 이래? 아기 고양이. 아니 저거 전혀 상의하고 이것들아. 나르나. 다른 거 다 오케이. 망면님이나 여로루님이나 눈꽃별 다 오케이인데 네가 이거 썼으면 진짜 나의 아기 고양이? 나 진짜 뒷목 잡거든. 아니야 어? 어, 나 아니지? 나 아니야. 야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어, 나 아니야. 나의 아기 고양이? 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좋아요 천 개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음 거 야 이거 못 읽겠는데요? 잠깐만요. 야 못 읽겠다고까지 나와? 야 뭐야? 이거 누군지 알았어. 이거 눈꽃별이거든? 잘 익은 로이 등딱지에 햇반 따뜻하게 데워서 쓱싹 비벼먹고 싶다. 야 이거는 거의 8인이잖아. 레알로다가 고소할 듯 크크 이런데? 어 이거 아, 항상 용봉탕 드립치는 눈꽃별? 그래. 아니 용봉탕은 그게 등딱지가 아니라고요. 아 얘는 모르겠다. 아무튼 다음 거 볼게요. 아 별거 없어요. 나른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질투나 딸까? 야 이거 누군지 알았어요. 이거 요로루님이에요. 저 아니에요. 아, 간단합니다. 저 아니에요. 자 로이님 한 명 골라주세요. 요로루님. 오케이 출동. 두려워요. 아이고 뭐라고 적어볼까. 첫인상이었지? 대체 뭘 쓰고 있길래 이렇게 좋아해. 너무 불안해요. 잠시 후. 나 아직 못 쳤는데요? 천천히 써요. 아니 길게 쓰는 거 보니까 고백하는 거 아니야? 아까부터 간접 고백 시키는 거 저거 로이 님 아니? 아 진짜 이거 로이였네 지금까지 다. 너구나. 나는 아니야. 자 요로님 나와주세요. 오케이. 읽어볼까? 첫 번째. 처음에 널 보았을 때 설렜다. 귀여운 목소리와 나를 슬쩍 쳐다보는 눈동자.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그녀에게 고백해야겠어. 누구지? 네, 두 번째 거 읽을게요. 로이 오빠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마음에 반해버렸어. 로이 오빠? 로이 오빠? 아,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잘못 줬어요. 미안해요. 잘못 줬어요. 로이님 거 읽어볼게요. 네? 정말 똑똑하고 멋진 언니. 상황극도 정말 잘하는 요르르 언니. 고백은 아니야 언니야. 좋은 일만 가득하고 새해 복 많이 받음. 감사합니다. 양호하게 썼네. 네. 아, 얼떨결에 걸려버렸네 이 사람 이거. 다음 토끼 고기 스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다른 사람 있다니까? 이거 누구야? 그 약간 간접살인 누가 계속 예고하는데. 마지막 요르르님 그 남자 말고 저는 안 돼요? 제가 더 잘할게요. 됐어요. 누나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아. 로희가. 루이야. 이거 나는 아니야. 루이야. 제발 그만 좋아하세요. 그만.
누구이세요? 자 마지막 눈꽃별. 아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자, 마지막이니까 수위 제한 없애줄게요. 예? 와. 잠깐만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어딨어요? 두근두근해. 다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어 욕 안 하면 다행인 줄 알아. 자 오케이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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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쉐이요. 아무 셉다 드문 셉다 너무 야신이야. 가보자. 뭔 소리야 저거? 어느 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야신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나 못 알아들었어. 오케이 자 첫 번째 까도록 하겠습니다. 귀 아파요. 야 귀 아파요 누구냐?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생각. 다이너마이트 같은 나를 본 순간 두근두근 꽃들아 주님은 가득하고 치즈치즈 파이팅.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요루루님 같은데 약간 야구하는 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라 처음 본 순간 너에게 반해버렸어. 거리는 거 보소 죽어버려 그냥. 어우 시끄러. 어우 시끄러래. 야 시끄러워 죽여라 하는 이거 맞아? 너 죽어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거 백날인다. 아니 쓰고 있는데 감정 좀 감정을 잡고 딱 써야 되는데 겁나 시끄러워 쓰고 있는데 자백했는데? 자 다음 거 마지막 마지막 거 까볼게요. 오빠라 솔직히 나 참다 참다가 한마디만 할게. 오빠라 있잖아 제발 좀 응? 그만 귀여워 그만 귀여워 그만 사랑스러워라고 그만 나름이가 어? 아이씨 누구야? 니가 너지? 나 야 너지? 딱 바로 너 아니야 이거 나름아 이거 요로로님이야 요로로 아! 나 깻모 풀어